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 해볼 건 무엇이냐? 이거는 오겹살이고요. 사실 어떻게 만들 거냐? 전면을 이렇게 한번 구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껍데기부터 해서 여기 껍데기 해서 육면을 구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차슈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일일이 설명해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촬영하면서 다른 라면 만들면서 몇 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품이 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중화 바베큐 소스. 이 보시면 밑에 여기 차슈 소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차슈의 조상님 동파육 소스. 초점을 왜 못 잡니 카메라가? 이금기에서 나온 동파육 소스입니다.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사용해 보는 거기도 하고 동파육은 조리 방법이 뒤에 적혀 있네요. 이게 동파육은 동파육 소스 70g에 물 1000, 삼겹살 600g인데 제가 이거 반동 내서 쓸 거라서 아마 300g 될까 모르겠습니다. 100g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반 정도 용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30분 정도만 끓이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줘라. 차슈는 방법이 일단 안 적혀져 있네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생각보다 엄청 끈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꿀같이 좀 진한 느낌이죠. 오양분이랑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랑 이거 희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간이 좀 있겠죠. 나중에 이거 수분을 날리고 얘만 이렇게 고기에 딱 먹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레시피를 짜주신 것 같습니다. 향, 오양분 냄새, 팔각, 정향 이런 냄새가 좀 나고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먹었을 때 뭐가 씹혔는데 그게 후추인지 산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화한 느낌이 났습니다. 뭐 마자오 화자오인지 아니면 뭐 후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봐도 안 적혀져 있네요. 시나몬이랑 그냥 향신료 이렇게 딱 적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일 궁금했던 차슈 소스. 일단 내부는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까 동파육이랑. 근데 일단 중화 느낌이 조금 적고 그냥 불고기 소스 같은데 냄새는? 약간 찐득한 불고기 소스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냥 불고기 소스인데? 단내도 나고 살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불고기입니다. 중국 향이 약 살짝 느껴지는 불고기 할까? 설탕, 소금, 벌꿀, 데드이스트, 간장, 불고기입니다. 그냥 불고기에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차슈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리뷰를 하도록 하고 나 이제는 고기에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물 500에 이거 한 스푼 정도 넣으면 얼추 그램 수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동파육 소스 이런 것 같은데 색깔 차이가 엄청나네. 국물, 아유 중국 냄새야. 어, 니하오. 我叫什么小妈, 你叫什么名字? 我叫유창. 이렇게 해서 한번 잘 끓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넣은 게 없어가지고 다른 게 넣은 게 없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물이 거의 다 증발될 때까지 저런 상태로 저거 하나 끓이고 하나는 그냥 프라이팬에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프라이팬에 쓸 거면 이렇게 있으면은 치사하니까. 근데 중국 냄새가 많이 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끓이고 이게 차슈 소스 이렇게 넣게. 여기는 동파육. 이게 동파육으로 소스로 한 이게 바베큐 차슈 소스로 한 거고 차슈 소스는 확실히 불고기 냄새가 많이 나네요. 시식을 해봐야 되겠죠? 고기가 어떤지 얘기를 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옵니다. 아 너무 사명하죠. 네, 보시면은 저는 30분 정도 했는데 부드럽게 드실 거면은 30분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런 작게 잘라서 끓이는 걸로 하시면은 통으로 한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맛만 대충 한번 보고 확실히 통으로 하실 때는 1시간 이상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소스 맛 자체는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간장에 들어가 있는 차슈다 라고 말하면은 그거랑은 좀 안 맞습니다. 그거랑은 느낌이 다르고 오히려 좀 불고기 같은 느낌이 더 심합니다.
이거는 동포향 소스에 만든 거. 자, 일단 먹어봐야겠습니다. 자꾸 칠칠 흘리네. 동파육은 맛있다. 동파육 맛있네. 이것도 불고기 소스보다, 아니 뭐야, 차슈 소스보다 동파육이 확실히 염도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생으로 먹을 땐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제가 동파육 소스를 덜 졸였는데도 간이 좀 더 있는 거 보니까 동파육 소스는 저기 동파육 소스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잘 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안 졸이셔도 될 거. 중간중간에 간을 살짝 봐주시면서 간을 맞추시면 되고, 조리법이 이미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해본 결과 주 5향분이 있는 거만 뺀다면은 동파육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차슈의 맛에 동파육 소스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화 바베큐 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베큐 소스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맛이 있다. 불고기 맛. 불고기 맛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불고기 맛 같은 느낌. 우린 한국 불고기가 아니고 저기 어디 중국이나 저기 미국에 어디 가가지고 차이나타운 이런 데서 퓨전으로 팔고 있는 불고기 소스 맛,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먹어봤는데 동파육 소스는 실제로 집에서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파육 소스도 만들고 뭐 하고 하기 굉장히 귀찮고 힘든데 소스 한 번이면은 좀 이색적인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고요. 불고기 소스는 불고기 소스를 차슈 소스는 그럭저럭 먹을만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슈의 느낌을 내주지는 않는 것 같다. 대신에 또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신선하고 좋았다. 다시 살 의향은 동파육은 있고 차슈 소스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치우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잠이 옵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고하십시오.